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너무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것은 0.5%포인트 인상이냐 0.75%포인트 인상이냐일 텐데요. 금리 인상기에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 보면 될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매번 이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 또 출연을 하셔서 이 앞으로 연준의 통화 스탠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좀 해주셨거든요. 전반적인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주말 파월 의장의 일단 그 발언. 파월 의장의 발언을 놓고 과연 하반기 그리고 연말까지 어떤 통화 정책 스탠스를 보일 것이냐라는 힌트를 주로 삼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그 9월 20, 21일 FOMC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결국 이번 그 잭슨홀 미팅에서는 9월 FOMC 과연 어떤 스텝을 밟게 될 것이냐. 방금 최현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50BP의 빅 스텝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냐.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된다라면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는 상당 부분 통화 긴축의 속도가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그리고 시장이 사실상 전망했었던 것보다는 매우 가파르게 빨라지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은 좀 두려움에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 좀 드려보면서 여기에 아울러서 이제 25일 내일 모레죠? 통화 정책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50BP와 25BP 사이에서 사실상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를 놓고도 사실상 한은에서도 사실상 상당 부분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 부분 결정이 어떤 쪽으로 내려지건 간에 앞서서 우리 최영과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리 인상기 임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혜롭게 투자 전략으로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이때까지 우리가 나눠왔었던 투자 세분 전략을 투자 세분하는 그 섹터 구분을 좀 세 가지 정도로 다른 형태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첫 번째가 금리 민감주 캐테고리고요. 두 번째가 소비 관련주에 대한 캐테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정성장 가치주 이렇게 좀 따로 놓고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그 투자 전략을 좀 세워나간다라면 금리 인상기에 우리 그 시장을 대하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일단 먼저 금리 민감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금리 민감주는 대표적으로 기술주가 그 대표적이 되겠고 금융주가 그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기술주 중에서는 모든 주식을 우리가 다 봐서는 안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주.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산업에는 4단계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도입 단계가 있고요. 확산 단계가 있고 안정 단계가 있고 쇠퇴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군 중에서 성장 단계, 확산 단계로 진입이 확실시된 업종 그게 바로 최근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자율주행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소비 관련주는 필수 소비재와 내구 소비재로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필수 소비재, 내구 소비재. 필수 소비재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암만 높다 하더라도 꼭 써야만 하는 그런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생기게 되느냐. 소비의 행태가 변하게 되고 소비의 선호도가 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서 소비의 행태와 선호가, 소비 선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인플레 상황과 맞물려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내구 소비재는 가처분 소득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평균 임금의 상승, 가처분 소득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줄어드는지 높아지는지 이 부분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제 안정성장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밸류에이션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 밸류에이션.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흔히들 PER, PBR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께 PER은 두 가지만 보자. 상대적인 PER을 보고 내 경쟁 회사들과의 상대적인 PER을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내 그 해당 기업의 과거 PER의 추이를 좀 살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를 놓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결국은 상대적인 비교 평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 이 부분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의 종목들을 지금 새로운 차원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이 다시 한번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90달러 선이었거든요. 90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109선까지 올라왔다. 간밤 108선까지 살짝 빠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110 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달러 강세도 문제이지만 유로화라든지 위안화 약세가 결국에 문제거든요. 네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조금 얘기가 다른 데로 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달러화는 강세 지속. 말씀하셨다시피 달러 인덱스 110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의 위안화. 지금 최현 앵커가 잠깐 찝어주셨는데 위안화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 두 나라의 통화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긴축 행보, 중국은 완화 행보를 보이게 되면서 이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사실상 하루가 다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 상승이라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제 3시 반 우리 시간으로 1345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오늘 아침 일단 지난밤 그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하는 그런 과정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환율 조금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환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직접적인 영향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달러화 환산 주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모든 주식 외국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달러화 환산 주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개념을 세우셔서 우리 시청자님 접근을 하셔서 좀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 결국은 글로벌 경제 전망 위험자산 선호냐 안전자산 선호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달러화의 방향성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생각하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 아울러서 환율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달러 환산 뭐 종합 주가 지수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예, 달러 환산 주가 이 부분을 외국인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흔히들 서학개미라고 말씀을 하시는 서학개미 분들 미국 달러 미국 주식은 미국 달러화로 사시죠. 뭐 테슬라를 살 때 뭐 예를 들면 테슬라를 850달러에 샀다. 지금 뭐 한 870불 정도 하고 있지만 그 테슬라 850불에 샀다. 근데 이걸 1200원 환율에 테슬라를 샀을 때 하고 1300원일 때 테슬라를 샀을 때 하고 1100원일 때 테슬라를 샀을 때 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밤에 1%가 올랐다라 했을 때 근데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가 오히려 하락을 했다. 원화가 절상이 됐다. 이렇게 된다라면 그 주가는 보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나라 삼성전자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원화 주가가 1%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1%가 오른다. 그 이야기는 원화가 1% 절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주가는 보합이 됩니다. 이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죠. 삼성전자가 6만 원이다라면 1,100원대에 산 외국인은 54달러에 산 게 되고요. 1,300원에 산 외국인은 46달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보유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내가 1,100원에 사서 같은 삼성전자가 6만 원이다 하더라도 내가 1,100원에 사서 지금 현재 1,300원이 됐다. 그러면 나는 앉아서 54달러에 샀다가 46달러가 지금 보유 금액이 46달러가 된 겁니다. 바로 20%를 손해본 그런 그림이 된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달러화, 특히나 달러화로 환산된 주가. 외국인의 수급을 우리가 상당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최근 그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여전히 그래도 기조상 유입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곤 있지만 그들의 관점, 과연 원화 그 자체로 볼 것이냐, 여기에 달러, 원달러 환율 시장까지 같이 가미해서 복합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성 문제도 함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뉴욕 증시에서 민주주식들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한 달 전 우리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무상증자 관련주가 아마 뭐 우리 시장의 민주주식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전략을 이 안에선 좀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최은한 아주 좋은 부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 무상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상당 부분 우리 시장에 크게 좀 어찌 보면 조금 좀 뭐 좀 불안하게 좀 만드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밈 주식들, 소위 말해서 펀더멘탈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 주가가 펀더멘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특정 이벤트에 의해서 펀더멘탈의 변화가 아닙니다. 특정 이벤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그런 주식. 그게 바로 밈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베스베스 앤 비욘드 그리고 AMC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스탑 뭐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 그 베스베스 앤 비욘드 같은 경우 최근 엄청나게 등락이 심하게 나타났고요. AMC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등락이 엄청 심각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 이 부분, 이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우리나라의 무상증자와 똑같았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동전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기업 펀더멘탈을 크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펀더멘탈 없이 투자하는 주식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주식 투자가 혹여나 투기는 아닌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를 삼으셔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지속성장 가능성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성장주가 될 것이고 그 성장주 속에서 급등락이 있는 모멘텀 관련주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지속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밸류에이션에 대한 비교는 필수다. 과거 평균치와 경쟁사와의 비교 밸류에이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지 모멘텀을 추정하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머리로는 잘 아는데 사실 손으로 잘 매매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펀더멘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일 것 같고요. 어떻게나 시장이 워낙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